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손을 앉으시고.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컨텐츠가 다 이제 게스트가 있는 컨텐츠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본방 관리를 좀 빡세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하 이런 거 하시면 바로 블랙이에요. 블랙이시고 비글즈 방송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하는 새끼들은 싸그리 다 블랙이니까 좀 이제 자제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텐션 올려라고요. 시작한 지 아직 3초도 안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텐션 올리기 11개 11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말은 이 씨발년아 니 방송하냐 이 족같은 년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도 어서오세요. 아이 그 저도 아이 제가 하니까 좀 당황스럽게 하네. 아이 반갑습니다. 씨발년이 한개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갑작스럽게 아니 비글즈는 씨발 항상 갑작스럽게 해요. 네네. 맞지 얘들아. 근데 이게 솔직히 재밌어. 팬들한테는 이게 개꿀이야. 여러분 맞잖아요. 항상 비글즈는 그냥 자연스럽게 리얼리티하게 그렇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이거 뭐야? 아 씨발 면상 존나 역겹네. 씨발 이거 뭐야? 11개 이는 소연이.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일단은 여러분들 멤버 일단 어떻게 뭐 소리 방송을 켰고 오늘 또 소룡의 목표는 제 목표가 있습니다. 소리 방송 10만 찍는 거 오늘 메인 컨텐츠 할 때 딱 10만 찍기. 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불가능할 거라 보는데 비글 탈퇴하세요. 씨발년아 멤버를 못 믿어? 아예 가능합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또 11개 감사드리고요. 11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항상 눈을 말씀드리지만 비그즈 컨텐츠 할 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님 누님 핸드폰 4개도 돌리시기 바랄게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풍은 안 쏘더라도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두 개 한 개 감사드리고요. 자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소룡이가 제가 방송 요즘 자주 보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왜 시소파에 가가지고 그런 시청자 셔틀 하세요? 아 그건 나한테 물어본 다음에 나갔어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 씨발년아 너도 근데 시조새님이랑 엊그제 했잖아요. 씨발 새끼야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거는 씨발하면 내가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 새끼야 그냥 나갈 수 있는 거고 너는 왜 나가요? 거기서 왜 시청자 셔틀을 하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 아, 예. 너가 그 방송 나와서 득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수장한테 항상 물어본 다음에 네네. 예? 예. 나갈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이 좆밥이야? 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예. 네가 방 그때 나가는 건 어떤 거냐면 네가 삼성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일원인데 현대에 가가지고 브리핑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진짜 잘못한 거네. 아 형님 죄송합니다. 씨발년이 진짜 이 새끼는 공과사를 구분을 못해. 여기는 기업이야 전쟁터야 씨발놈아. 비글즈 들어온 순간부터. 아 예. 적당히 해라 소롱아. 예 알겠습니다. 문 좀 닫고.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너무한 건가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굴러가야지 여러분들 의미 없는 방송은 좀 자제가 되고 비글즈를 만든 이유 비글즈끼리 나눠먹자 비글즈끼리만 잘 되자 약간 이런 개념 크루 개념이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예 합방을 하더라도 비글즈 어떻게 보면 유닛식으로 내가 개인 컨텐츠를 하지만 비글즈 멤버 부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예? 남들한테 좆한다고 종을 일을 시키나요? 아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내가 딱 말해 시조새가 너를 이용한 거야. 씨발놈이 그럼 다음부터 절대로 안 나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안 나가 나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한테 좀 물어봐라 이거예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카르텔은 맞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카르텔은 맞는데 크루를 만든 이상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 다른 크루도 그러고 있고 맞잖아 얘들아. 어? 그렇죠. 보고를 해야죠 수장한테.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수리 저한테 보고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근데 니 따위가 뭔데 그냥 나가. 아유 죄송합니다. 씨발년이 지금 저 배돼지가 불러가 뜨뜻하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뜨뜻하냐? 아 아닙니다. 적당하자. 예. 그리고 티 좀 갈아입어라 이 그릉뱅이 새끼야. 이 새끼는 씨발 티를 일주일 내내 쳐입고 있어요. 아 이것도 집에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니 티 다 좀 갈아입으세요. 병신 새끼야.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이 새끼 지금 여러분들 어제 뭐 시조파 어제 똑같이 입고 왔어. 이 새끼 존나 역겨워요. 아니 좀 티셔츠 좀 갈아입고 깔끔한 모습. 예?
아유 남순 걸뱅이세요? 남순 형한테 하나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티셔츠 좀 갈아입으세요. 언제까지 그런 걸뱅이 컨셉 갈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돈 잘 버잖아요. 예. 그럼 감성 파리 좀 그만하세요. 11개 또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또 이제 이마다리가 됐기 때문에 멤버 한 명은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 값어치 없는 새끼. 누구죠? 야 코드 들어와. 야 코드야! 코드야! 씨발이나 빨리 와! 개새끼야 바로 불렀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 왜 다 준비가 안 돼 있지? 존나 역겹네. 코트야 오라고 이발년아. 예 맞습니다. 아 예. 빨리 오세요. 텐션 올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텐션 올리라고 이 개새끼. 창맨 비리 받았어 이 씨발년들아. 너 때문에 지금 피부 관리도 안 하는 개새끼. 너 때문에 갑자기 비글즈가 모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 나 때문에요? 맞잖아요. 아 예? 근데 어제 진짜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얼굴 보면서 확실히 프로방송인이다 이건 느꼈습니다. 예. 아픈 와중에도 부상투혼. 오늘 열 재셨나요? 아 그딴 거 안 돼요. 왜냐하면 방송을 켰기 때문에 이 보는 시청자 새끼들은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텐션 그다음 오늘의 방송 어떻게 재미를 줄까 그것만 상관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도 아프니까 이 정도 재미는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핸디캡 없어요. 무조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방송이 재밌냐 안 재밌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아픈 건 상관없어 이 씨발년아. 네가 뭘 알아 방송을? 네가 알아? 어? 제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니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아니, 팀원들한테 소리 극박 좀 그만 지르시고 예.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 제발. 예, 죄송합니다. 예. 야, 근데 이 새끼 캠이 좀 바뀌었나? 왜 이렇게 족같이 나오지? 이걸 바뀌었잖아. 이거 내가 쓰는 거 이거. 아 289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샤포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비거지 몇 번째 만남이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체로 모이는 게 이제 2주만입니다. 뭐야 철국의 쿠핑이 아니야.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미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몇 번째 한 네 번째 아닌가요 지금? 그죠 많이 모였죠. 근데 비글즈는 항상 콘텐츠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시간 방송 때문에 모이는 것 같아요. 아, 와 또 천 개를 이렇게 이렇게 쌓아주는데 오늘 이 새끼 텐션 안 나온다? 진짜 이 새끼 여러분들 묻으세요. 예? 이렇게 오늘 100% 이렇게 여러분들 남의 방송 키고 비거즈 방송 키고 이렇게 풍선 잘 떠는 적 없어. 맞지? 아, 예, 예. 뭐. 근데 만약에 오늘 씨발년아가 텐션 좋게 안 나온다. 너 오늘 뒤질 줄 아세요? 어디 텐션 높이라고 이 씹새끼야. 아, 텐션 왜 이래? 네. 자 내가 톤을 말씀해 줄게. 네. 텐션 높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텐션 네. 높이라고 씨발이야. 아 예. 뭐. 이거예요. 아, 예, 아니 이 새끼 요즘 조심이라 가지고 그 텐션이 안 나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적당히 하자 서로.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강약이야 강약. 아니, 당신 강약. 아팠던 사람 맞나요? 예? 아팠던 사람 맞아요? 아 지금 아픔을 이겨냈어요. 잠시만. 아 예. 아픔을 이겨냈습니까? 아픔을 예. 이겨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또 비글즈 네 번째인데 오늘 좀 열심히 해가지고 메인 컨텐츠 다 준비돼 있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우리가 목표 시청자는 못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시청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네. 열심히 한번 그래도 열심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 시청자가 몇 명입니까? 예? 그래도 아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8만 못 찍으면 망한 거예요. 8만 못 찍으면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글즈를 하면서 10만을 다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평인이더라도 8만을 못 찍는다 그러면 망한 방송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만을 넘었다 레게년 이건 레게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반로 레게년이죠. 그리고 소룡이 같은 어떻게 보면 소룡이 아이들을 켰기 때문에 핸디캡이 좀 작용을 해요. 맞잖아. 이 새끼 아, 예.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질차 수도 없고 예. 왜냐면 이게 비어마켓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신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딱 알림 왔을 때 그냥 한번 딱 클릭하고 들어가는 방송인데 어떻게 비어마켓은 아 귀찮다 안 들어가는 사람도 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예요. 예. 썸네일파를 아무래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봉준이부터 잡아라. 예. 나대지 마라 이 씨발년아. 내 방송 켰으면 그냥 바로 한가닥 했다. 적당히 해라 이간주 씨발년아. 아 감사합니다. 저런 약간 감사합니다. 요즘 인방길도 안 보는데 인방길 요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 매니저 상만이가 말하는데 절대 보지 말래. 거기는 완전 업가에 어떻게 보면 왕국이 됐대. 마지막 개념글이 10월 3일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이제 조처망한 거기고 항상 이제 하는 말이지만 거기는 뭐 제욕을 하시든 저는 안 보니까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항상 욕하시고 진짜 안 봐요. 여기서 인방길 언급해도 블랙해도 돼요. 죄송한데 어제 핸드폰 넘기다가 인방길 있는 거 맞는데요? 인방길 안 했는데요? 그거 올라와 있던데요? 아니 인방길 안 했어요. 찍혔던데? 그거 펜코겠죠. 아 펜코입니까? 어 나 인방길 한 적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이 새끼 자꾸 인방길 언급하네. 이 새끼가 진짜 버려야 될 새끼네. 왜 여기서 또 인방길 언급하시죠? 나 한 적이 없는데 왜 또 묻어가시죠?
아,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어, 이 새끼 진짜 웃긴 새끼야. 아, 잘못 봤나 봐요? 아, 저는 여러분 인망기 안 합니다. 아, 절대 안 하고 걱정하시면 됩니다. 이 새끼가 자꾸 인망기를 하면서 프레임 지우네. 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거 인망기 뭐 아버지예요? 예? 왜 자꾸 인망계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민심 안 좋아졌잖아 당신 멘트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 새끼야.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인방길 대통령 철구 응원합니다. 바로 블랙 할게요. 잠시만요. 인방길 대통령 철구 응원합니다. 나가라 진짜 싫으신가 봐요. 인방겔은 이거는 BJ가 솔솔수범으로 보여줘야 돼. 나가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뚜껑이 새끼야. 평생 인방겔을 살아라 이 씨발년아. 어까지 나면서. 저 왜냐면 아 그럼 한마디 하세요. 인방겔에 한마디. 아니 한마디 왜 해야 돼요? 아니 캔복 한마디 하세요. 두려우세요? 예? 내가 얘기해 줄까요?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끝인가요? 니네 평생 그렇게 살다 뒤져라. 아니 이미 너넨 뒤진 인생이지? 어 이 새끼 진짜 요즘 너무 약해졌다. 이전 같았으면 페북 다 날리면서 왜 이렇게 됐어? 아 네가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해봐라. 네가 이 씨발년아 이 개새끼야.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놓은 게 씨발남이. 오케이. 또 이제 거의 2만 5천 달이가 됐기 때문에 한 명을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 누구 예. 부를까요? 예? 누구 부를까요? 네 감을 보겠다. 승규야! 승규야! 야! 창현 불러야지 왜 성태를 불러 이 개새끼야. 감 존나 없네 야 이씨. 아 성태 형 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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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 부른 거니까 들어. 어? 그냥 가네? 어. 창현 승태야. 창현이 형!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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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다 다 불러. 다 불러 다 불러 다 불러 다 불러 다 불러. 아. 자 다 들어오세요 이제. 야 다 오래 얘들아. 다 들어와 이제. 그만 고가 싸고 이번 주 다 찍었어. 빨리 와. 뭐 이제 만족하십니까? 네? 힘들다 힘들어. 아 뭐가 힘들어? 아니 형 아 지금 아픈 거야 지금? 아직도? 네? 아픔이 있지만 아픔은 네. 잊어버렸어요 방송 때문에. 다 방송 치료. 방송 치료예요. 다 나은 거 같은데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오늘 비글즈 갑작스러운 거 하는 거에 대해 족같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아 말해 뭐가 족같죠? 아 말해보세요. 아 역시 딱 이 뭐 아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아니 잠깐 전자녀 소리 줄이려고 이렇게 든 거예요. 아 말해보세요. 아 솔직히 안 좋았어요. 아니 저한테 오늘 일단 원래 일요일날 비글즈는 주말에 좀 시청자도 잘 찍히고 그러니까 저 주말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모이니까 뭐 하면 하죠. 저는 뭐 바꿔 없으니까. 야 근데 이 새끼 존나 내로남불인 게 아 비글즈가 부르면 바로 가겠다. 왜요 왜요? 분명히 그랬는데 또 이제 왜 또 왜 또 지랄하시죠? 아니 그래서 지금 불러서 어제도 새벽에 술 먹다가 바로 갔잖아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아, 술 저, 먹고 올 줄은 몰랐어요 이 새끼. 바로 뛰어갑니다. 제가 비글즈나 1순위 때문에. 나도 헬스하다 튀어갔는데. 아 헬스랑 술 먹는 거랑 같습니까? 왜 얘만 왜 감싸? 아 감싸는 게 아니라 병훈 씨라. 헬스하는 건 개인적인 무섭지. 아니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섭지. 아, 절대 안 무서워. 남순이 팬이 무서워 성태 팬이 무서워요. 예? 남순이 팬이 무서워. 아 당연히 성태 팬이 무섭긴 한데. 정말 이 새끼 별다른 아니 왜 다른 줄 알아? 헬스는 너 개인적인 시간이고 술 먹는다는 거는 그렇죠. 누군가의 친구가 약속이 있었다는 거야. 맞아요 저는 먹는 그거를 본다고 온 거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친구 있는 줄 알아? 정말로 이 새끼 아픈 척하면서 씨발 하루 쉰 거야. 비글즈 또 비글즈. 와 이 새끼 나 지금 체온이 28도 넘어요. 지금 재면 진짜로. 야, 28도 28도 누구나 다 넘어. 아 이거 인증하고 와. 야 채운 게 있냐? 아 진짜 38도 넘어. 아 그만이지. 아 진짜 해봐. 아, 해봐. 나 지금 나 지금 머리 올라오는데 내가 폭대전 가는 거야. 진짜 해봐. 아 진짜 해봐. 진짜 해봐. 여러분들 나 38도 안 넘는다. 너 벌칙 갈게요. 아, 여러분들 38도 넘어 진짜 인정해 주자니 진짜 고열이야. 왜 개새끼야. 아 제발 진짜 제발 9년 되고 제발 나 지금 열 몇도 나는지. 진짜로. 아 너 뭐하니 기꾼을 밖에다 저냐. 아 씨발 니가 갖다대 개새끼야. 이거 알지 존나 그 끝에까지 넣으면 약간 1도라도 더 오르는 거. 어 이 새끼 깊게 넣어.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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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텐션 올려가지고 화딱지 나는데 미국이 쟤는 아 진짜 아 뭐해 아 씨발 아니 그게 쟤냐 뭐해 알려줘 이 개새끼야. 어? 지극히 싸발 정상. 뭐 개정상 아니, 나왔네. 아 개정상이네. 다 나왔네. 36.7도면 개정상이야. 예.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남순영 집이 약간 이거 체온계를 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상 아니면 못 들어와요 여기. 아 그건 맞아 맞아. 어 여기 정상 못 들어와요. 아주 정상입니다 지금 남순영. 어 정상이네. 예.
그래 다행이네. 그렇게 아픈 척 뒤지게 하더만 시간색이 약 한번 먹었다고 바로 체온 좋아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예? 와, 나 어저께 그 약 열 재러 가기 전까지 약을 안 먹은 거야. 아프게 아플라고. 자자자 일단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비글즈 이제 시작하는 거고 새벽 1시까지 가는 겁니다. 새벽 1시 1시까지 가는 거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네 풀 영상 조회수 얼마 났나 해서 거기에 너 감정 변화가 있잖아. 예? 어제 그 토크 풀 영상 다시 보고 조회수 본 거라고. 너 거기에 감정 기복 심하잖아. 아니 근데 오늘 오전에 유튜브 서버 터졌었어. 아 진짜? 어. 예, 아니 풀려서 조회 세는 건 필요 없고 자 일단은 오늘 컨텐츠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밥을 못 먹은 상태야. 맞잖아. 아, 밥을 빨리 먹고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아시죠? 그냥 밥을 먹고 토크를 좀 조지다가 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들고 와, 상 들고 와. 준비됐죠 밥? 응 준비됐어. 밥을 먹고 해야지. 아 배가 너무 고파. 그래, 밥을 먹고 아, 이제 밥 안 먹는다는 말도. 일도 안 먹었어. 안 먹었었어? 어, 어 진짜? 일도 안 먹었어. 일도 안 먹었어. 아 큰 거 상을 큰 거 주고. 아 검은 상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저 뒤를 좀만 빼주자. 어, 밥을 먹어야 돼. 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받침이 있어요. 어 뒤에 깔아야 돼. 와 근데 그렇게 아픈 척 하더니 개정상이네 진짜 이거. 아 근데 열이 진짜 스물스물하게 올라옵니다. 어제는 아파 보이는. 아니 어제는 진짜 어 어제 진짜 아프더라. 근데 좀 족발 갖다 체만 거 딱 어울리는 게 옛날 같았으면 열 나도 형님도 아픕니다 하면서 했어. 아, 조빠 같다 태만고 좀 그만 말해 개새끼야. 조빠. 내가 했는데 개새야. 호슬남이. 그, 아 잠깐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호슬남 호슬남. 나는 그냥 한 숟가락 더했을 뿐이야. 자. 수혜기가 만들었다 그거. 조빠 같다. 와 이거 계란찜이에요? 어 계란찜이라 제대로 돼. 감자탕이다. 좀 더 뒤로 빼자 얘들아. 조금만 더 빼. 이거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뒤로 더 빼야 돼. 더. 이 젓가락 수저 그렇지. 더. 됐어 그만. 너무 뺐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됐어. 우리 어차피 됐어. 아 우리 아 형 그 캔 말지 말고 그걸로 만져야 돼 그거. 이걸로? 네. 야 캔 왜 바꿨어 너? 어? 아니 왜 이걸로 바꿔? 나오지도 잘 나오지. 아 이 새끼 내 거 따라했어. 어? 아 알려줘서 했는데 뭘. 좋잖아. 아 별론데 옛날 게 훨씬 진짜 훨씬 더 나은데. 왜냐면 너무 이거 화질 좋은데? 색감이 좀. 어 색 약간 좀 그 누래 면상 자체가. 코트 형 이거 중에 내 거 따라 했잖아. 그래 네 거 따라 했다 했어. 그래 나도 했잖아. 좀 인정 좀 해라. 이렇게 해줄게요. 감사. 잘 보이지? 눈이 안 좋아. 코트는 아 뭐 내 거야 이게? 이거 하나 나는 무슨 세숫사 대닭 누렁이야? 약간 예전에 노비들이 먹는 그 아시죠? 아니 무슨 누렁이 살빼라고 코트야. 많이 다이어트식으로 준비했네. 맛있겠다 근데. 마지막 만찬입니다. 즐기세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이거 먹으면 이제 콘텐츠까지 밥 못 먹어요. 오케이 하긴. 예 아, 진짜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니, 남자 많이 이거. 드세요. 어, 아니 근데 오늘은 아, 저기 자리 좀 푸시고 형 이게 있겠구나. 어. 누렁이가 됐네. 어. 빨리 먹읍시다. 네. 너 자리가 없구나. 아, 예예. 일로 들어와. 예. 이게 되게 나오는데, 좁아 보이지 우리. 그러니까 아니 완 원래 다 나왔는데 이거 해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로그인 캠 방송. 얘 캠이 이상하네. 얘 캠이 아니야. 어디 잘 안 돼야 돼. 어? 자자 붙어서 앉아. 붙어서 앉아봐. 그래. 붙어서 빨리 앉아봐. 나 밥 하나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있어봐. 먹을게 그럼 형 여기서. 확대됐네 뭐가 형. 확대 안 됐어. 캠이. 그래? 아,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있어봐. 어.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항상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나 이렇게 같이 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 맞지?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아, 좀 맛있는 거 드세요. 불러가지고 사람 좀. 왜?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니 왠지 알아? 우리는 다 멀리 사잖아. 어? 맞지? 멀리 사서 그게 안 돼. 아니 꽃도 형이랑 형집이랑 가깝잖아. 둘이. 제게 안 나와요. 이 새끼 막말로 헬스 새벽에 맨날 가자고 해놓고 연락을 안 해요. 진짜 방구석 히키코모리예요. 방구석은 안 나와 이 새끼. 바빠서 그랬던 거야. 아 이건 개소리세요. 야 우리 그리고 풋살 이제 올요리잖아요. 네. 새벽에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새벽에 연습할 거예요? 예? 언제? 말씀해 주세요. 언제? 새벽 우리 다 방송 끝나고 12시 이후. 아 맨날? 예? 맨날? 맨날이 아니라 일요일날. 아 일요일날. 연습합니다. 일요일날.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나는 풋살 좀 자신이 있다. 아 저는 어. 야 난 진짜 양산 모드리치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어? 자 여기서 수작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쿠루가 거의 4, 5개 나온다고 썰이 들었는데 예예예 예. 만약에 홍현아 꼴찌 한다? 비그즈 48시간 아 안에 딱 말해 적당해 진짜로 뭐. 형 그래서 열심히 뛰라고요. 아 그 그 맞죠. 이기긴 이기는데 왜냐면 비그즈를 응원해주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원하면서 볼텐데 막말로 꼴찌 안다? 기대감을 못 미친다? 바로 48시간 들어갑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숨 걸고 가세요. 예? 너는 몸을 쓰고 다 막으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키퍼는 자신 있습니다. 나 형은 근데 약간 서기만 해도 약간 좀 그치? 거의 반을 가리기 때문에 풋사이 그 그거는 위압감으로 못 넣을 거야. 위압감으로. 아니 그 공격수를 나랑 철권이 한 거야? 공격수? 형 일로 와. 근데 안 놔도 돼. 형이 가려 가려 형 가려. 괜찮아. 너 거기서 먹어. 아, 더 뒤로 당기면 돼. 당겨봐. 어 뒤로 나 와 와. 형 일로 와. 왜? 아 너 텐트에서 잘 안 봐도 되잖아. 뒤로 당겨봐. 둘이 앉아. 얘네 먹으면 돼. 아 그냥 살 빼라고. 어? 누구? 꼬태요? 어 2인분 자제하잖아. 야 좀 앞으로 당기고. 야 너 일어서서 뭐. 자 앞으로 당겨. 아, 아니. 자 다 붙어. 아니 꼬태 너 일어서서. 그래 그래 그래. 너 저 새끼가 문제야. 너 일어서서 먹어. 나 두 명을 자제야 돼 저 형이. 어 자 붙어. 어. 일어서 드세요. 아 근데 이거 야무지네. 야 우리 이 굴한테는 지지 말자 하는 굴 있어? 나 강구루. 난 전부다. 강구루? 어. 이왕 하는 거 지지는 말아야지. 야 솔직히 강구루 축구 누가 잘해? 수대형밖에 없잖아. 야, 딱 말할게. 감스트 축구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야 존나 잘해. 네. 잘 못 뛰지만 이 새끼가 능력이 있어. 피지컬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강쿠라면 우리가 발릴 것 같은데? 아, 뭔 소리야. 그건 깨박이랑 민교랑 다. 근데 그 새끼 용병 부르잖아. 체급이 있는데, 체급. 아, 용병을 부른다고, 용병. 아, 용병 부르면 안 되지. 아니, 그, 거기 룰이 용병 있지. 6명까지 가네. 어, 그러니까 강쿠라는 남자가 5명, 4명인가. 아. 어, 용병이 있어.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긴 해. 아, 근데 또 그, 저번 그. 어, 우리도 뭐냐? 불러. 롤대전처럼 또. 효군 부르자. 어? 이 새끼 방송가 또랑인데? 야! 야, 효군은 불러. 야, 진짜 효군은 불러. 아, 불러, 우리도 용병. 어! 우리도 용병 한 명 부르겠습니다. 예, 한 명 부를게요. 뼈는 여기. 네, 뼈는. 뼈플아. 아, 맞네. 용병 부르.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 또 벨붕 부르면 또 말 나오면 돼. 그래, 재미없어요. 그래. 진짜 잘하는 사람 뭐 약간 국대 선수 예전에 선출. 아, 아니면 뭐 이제 뭐 국가대표는 아니겠지만 청소년 국가대표 그 막 후보 출신. 이런 사람 부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게임 더럽게 재미없어져요. 그래, 또 난리나. 그리고 사람들 어, 말도 나오고 진짜 일반이 BJ 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숨 맞춰주는 숨 불러야 돼. 맞아. 아니 그 무엔터는 몇 명인가 여러분들? 무엔터 몇 명이야? 무엔터도 6명 한 명 불러 아마. 5명이야. 거기도 5명이야? 아 내는 말이야. 또 저번에 뭐 이 말이처럼 6명 토마토까지 6명. 야 그냥 5대5 하면 안 돼? 5대5? 5대5인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어. 임시 후보. 그 왜 그런 줄 알아? 풋살이 다섯 5대5로 뛰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 아~ 근데 막말로 5대5로 가면 돼요. 체력적으로. 그니까. 체력전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그래. 아예 정말 크루끼리만 용병 없이. 어. 아 창현이 형 한 나오죠? 나는 카메라맨 할 거야. 아 은근히 저 형만 잘할 것 같아. 아 형, 형은 체력이 좋잖아. 있잖아. 어? 나 별명이 창뚝이었어. 창뚝. 아 그래도 왜 형은 잘 뛸 것 같아. 미친 듯이 뛸 것 같아. 뛰긴 뛰는데 창뚝이라고. 뛰는 게 중요한 거야. 공을 못 빼서. 야 얘기 좀 해줘. 한번 욕 좀 박아줘라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 이 새끼는 잘하는 게 없어. 일단 거의 평타는 치는데 예. 잘하는 게 없어. 내가 봤는데 창현이 형. 네가 뭔데 평타를 하세요? 저는 잘하니까. 아니, 성균 축구 잘한다. 저는 딱 보여드린 게 있어요. 딱 말할게요.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보여준 게 있었고 저는 일단은 아프리카의 호날두예요. 아, 저 허벅다리가 일단 호날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골 결정력이 있습니다. 민심이 호날두야. 예? 그냥 제가 만약 예? 민심이 호날두라고. 예? 똑같은 소리야. 실력 호날두가 아니라 민심이 호날두라고. 아, 이 새끼 요즘 내 민심 미쳤나. 내가 요즘 민심이 얼마나 좋은데 이 새끼가 뭔데 나한테 민심이 심지라고 그래. 존나 역겠네 씨발년데. 와 내가 딱 말할게 얘들아. 내가 말하기에 진짜 풋살 대회에서 한 골 못 넣는다? 저 씨마 120시간 방송할게. 아 진짜 또 혼자? 혼자?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 내가 아프리카 호날두기 때문에 골 결정적 원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골도 못 넣는다 씨발 저 204시간 방송하겠습니다. 예, 저 딱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녹화 드세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제가 뭐든지 할게요 진짜로. 예? 근데 그럼... 조금 확실한 건 잘해. 존나 잘해.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아, 딱 말할게요. 딱 말할게요. 아 근데 차관형은 뭐, 아, 너무 그 조건 형 그돌이라. 아, 자, 거의 뭐, 아 진짜로. 자 솔직히 수장들 감스트 김봉준 뭐 시조파 뭐 세자 있죠? 이 중에 당연히 수장 실력으로 따지면 내가 원탑이에요. 맞아. 봉준이도 좀 하는데.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팀이 진다? 나는 잘못 없어요. 너네 잘못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새끼 성태 네? 이 새끼 은근 운동 잘하는 척하지. 야구 때도 존나 야구 했다고 동시같이 멋져가지고. 근데 야 나는 야구는 자신 있다고 말 안 했잖아. 어느 정도 친다. 우리 밥 먹었잖아. 야구 걱정하지 말라고 연습 안 한다고. 한 그릇 한다고 했는데. 아 잠깐만 그래서 내가 야구를 못했어? 어. 솔직히 나 때문에 약간 역전의 발판이 그 나오면서 뭔 개소리야 씨발. 내가 이륙 다 날렸다는 개새끼야! 내가 이륙 다 날려서 그렇게 했는데. 못다 날렸다! 빨리 어디서 어린 놈을 새끼가.
잠깐만. 아 좀 너 개새끼야. 너 손가락 너 나이 처럼 야. 나보다 어린 놈 새끼야. 개새끼다 뭐 어린 놈 새끼. 자꾸 어린 놈 새끼라고 그러네. 아 근데 그거 있어. 코토 형이 홈런을 치면서 1대1 간 거. 아 그게 나도 딱 말할게요.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 나의 전미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는 존나요 뛰어보자. 스포츠에서 가장 힘든 순간. 병 살고. 여러분들 코, 진짜로 여러분들 스포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뭔지 아세요? 판 깔아주고 어떻게 보면 점수 내는 순간에서 그 긴장감. 그때 그 점수를 내야 될 선수. 아니, 타석에 들어가는 순간. 타석에 들어가서 그 긴장감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1점 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 긴장감. 예?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뭐야 멀리 치면서 1점을 냈죠. 그게 진짜 네. 힘든 거예요. 아, 아나리로는 무슨 아 잠깐만 형, 아, 형 안타 몇 개 쳤어요? 이 형 안타 몇 개 쳤다 여러분들? 저 두 개 쳤는데요 그때? 두 개요? 두 개면 존나 많이 친 게 순간 한 개는 아 형님 말해 한 개는 힐링플라이고 한 개는 안타 그래 그리고 그 우리가 만루친 상태에서 당신이 1점 낸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 내니까 막말로 아 너 진짜 못하는 게 뭐냐? 하나만 얘기해라. 못한 거요? 어. 결혼 잘못한 거. 예? 아 농담이고요. 지혜야 공빈 농담이야. 인정해드릴게요. 아 나쁘지 않았어 근데. 나 어때도. 너가 너? 너. 나 나쁘지 않았어. 아 나 초반에 나빠져. 후반에 나 때문에 역전한 거라니까. 축구로 보여줘. 몇이랑 동급이잖아 너가. 아 축구는 나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 아, 성대 축구 잘할 것 같긴 한데. 축구는 진짜 제대로 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뭘 보여줬어? 아니 어디서 보여줬는데? 새끼가. 나 부산에서 나 축구하는 거 보여줬어 형들한테. 야 차연의 나무님께서 정대.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6시에 그거 있습니다. 뭐요? 부산 라이브. 다 모이세요 홍대 5시까지 모이세요. 예. 예. 아 잠시만요. 잠시 이 포즈 뭐죠? 아 뭔데요? 아 게스트한테. 당신 뭐 홍대 나가면 댓글이 마비될까봐 뭐 월급 표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게스트들 취소 좀 하려고요. 아니 6시 시작하고 괜히 시간 탈 수 있어요 방송. 알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 진짜 쥐가 뭔데? 나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인데요? 예? 가서 한 시간도 안 해요. 나 노래 누구삼만 딱 부르고 오는 거예요? 예? 누구삼만? 아니면 올라간다. 그러면 네. 이제 코트가 2차전 보여줄 거예요. 3차전 올라간다. 이제 바로 철구 신세 나옵니다. 그래서 4차전 올라간다. 바로 남순 히트. 널 위해. 널 위해 부르는 이 노래. 그래 최고 금액 100만 원이지. 바로 100만 원 탄다는 마인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소룡이도 열어라 그 자리에서. 아 소룡이도 약간 좀 랩 하더만. 아 씨발 우리 솔직히 못해. 아 어? 그럼 실시간으로 니네 둘이잖아. 너네 누가 잘. 아 그거는 어 저도 준비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객관적 평가할게. 난 조구현 압승이라고 생각해. 아, 둘이 붙었을 때. 약간 딕션이라든지 약간 들리는 게 조구현이. 조구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니까. 야 이 새끼 노래 배웠나? 아니 프리스타일 내고 잘하더만. 야 이 새끼 정확히 노래를 판단하네. 근데 딱 그 수준 그 이하도 아니야. 너도야. 근데 너도 못돼 빙신아. 나는 노래를. 너를 왜 너는 평가하는 게 코트 형이 평가하면 인정이. 너는 평가하는 거야. 아 코트 아 말씀해보세요. 저 노래 어때요? 저 같은 경우 나는 노래는 진짜 존나 아저씨같이 불러요. 야 너 승태한테 불만 있어? 승태한테 제일 만만하니까. 아 제일 만만해서 그런 거야. 만만해 이 빙신. 네가 제일 만만해 개새끼. 밥이나 쳐먹어 이 빙신 새끼야. 자 예 실발전 없어. 근데 조쿠의 랩 실력은 어디서 멈춘 줄 알아? 어디? 맥도날드 주문할 때. 그 이후로 랩이 퇴화됐어. 계속 퇴화돼가지고 지금 아, 말을 못 아니 랩을 시켰는데 프리스타일을 여 와 씨발 랩 연습해 이 씨발년아. 오케이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코트는 딱 예전에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 소울운이 그냥 그 이상 그냥도 아니에요. 맞나 아닌가요? 그 인정. 네? 소울이... 자기가 뭐 이제 아프리카의 뭐 노래 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새끼 그냥 말빨 플러스 노래가 돼가지고 노래 실력이 약간 돋보이는 거지. 그냥 진짜 말빨 안 되고 그냥 노래만 조진다. 이 새끼 방송 아무도 안 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내 다음 루탄한테 디스트랩 당하신 분. 병신아. 이게 말해봤자 본전이 없네 저 새끼. 아 맞았네 근데. 잘 먹었어요. 존나 맛있다. 아, 에이, 마지막 이게 마지막 한 끼니까 든든하게 먹자고. 든든하게. 아, 마지막 만찬이에요 드세요. 잘 먹어야 돼 이거. 아 더워. 야 그거 뚫었잖아요. 1년이 많으면 원래 이래. 자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들 몇 말 예상하십니까? 자 남순 씨부터. 오늘, 네, 오늘 우리 컨텐츠 알잖아. 네. 말해보세요. 우리 또 남순이가 정확하게 청자 수를 잘 맞춰요. 일단 7만에서 락 존나 걸리고 똥꼬 쉬어야지 10만 갈 것 같아요. 아 이 새끼 진짜 근데
세균 잘 모르네 방송에 대해서. 왜 와? 난 오늘 무조건 일단 최소 8만인데. 아니, 지금 4만이야. 아니, 또 6만에서 락 한번 걸려. 어? 그러니까 언제예요? 메인 시간 때? 아 메인 시간 때 말고. 그건 나도 인정. 정확하네. 너는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몇 면 찍을 태국 시청자 몇 면 찍을 것 같아? 10만 넘겨. 세균 못 넘기면 창구랑 삭발. 새끼야 왜 나한테 아니 형 못 믿어? 아 우리 컨텐츠 아, 못 믿어? 야 아니, 나는 막지 철구가 짠 거서 우리 철구가 다 짰어. 아 근데 오늘 조건이 다 짠 거 맞아. 나 믿는다고. 가? 그럼 철구가 너는, 다 짰어. 너는 너는 왜 안 걸어? 나 이 새끼 살짝 못 믿어. 왜? 그 기네스 때 9.7 찍은 거 보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요. 왜 그걸 누구 때문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 빨리 먹어서. 긴장감이 없어서 씨발 방송감 1도 없어 얘들아. 이게 원래 후파도 여러분 제가 1초 당기고 괜히 이제 먹을 수 있는 1초 당기고 먹는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성공을 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 어차피 성공할 거 아니면 여러분도 안 봅니다. 맞잖아요. 감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푸파 넘버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푸파 넘버원 맞긴 해. 그래. 아, 진짜 맞죠. 제일 좋게 딱 이야기해. 개인별로 생각해 먹죠 이런 부분이야. 아 나 잠시만요. 이제 앞으로 목토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미안합니다. 푸파라고 하세요. 왜요? 목토라고 하면 괜히 씨발 저 진짜 히바부기가 먹는 게 푸파고. 맞아 맞아. 너는 먹고 푸파는 쇼야. 아, 오랜만에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 노란 국물이야 옛날에 씨발로. 얘 뭐라고. 씨발 새끼가 말을 그걸로 떴잖아 막말로. 아 그래 노란 국물은 좀 심했죠 씨발 새끼가. 또 그걸 먹어요? 아이, 어? 노란 국물 이 새끼 노란 국물 말할 줄 몰랐네. 노란 국물 그거 예전에 존나 유행하던 거 그래. 와. 어떤 거야? 어, 근데 이 새끼 진짜 틀딱이네. 우리 몰라. 아 동갑이를 봤다. 몰라 여기서 몰라요? 알지. 나도 아는데야. 나도 아는데. 와 그게 여기서. 놀라면 마시마로 이런 거 있잖아 그때. 근데 이 새끼 진짜 여러분들 밥상 예절이 없네. 받쳐먹는데 노란 국물 얘기하고 있네요. 진짜 역겨워. 지금 다 먹었다고. 그래서 더 맛있는데요? 예? 그래서 맛있었는데. 아 오케이. 야. 니 씨발 오줌도 보는데 이걸 왜 못 봐? 아 밥 먹는데. 아 씨발 새끼야 그 말에 받쳐 먹는데 씨발 년아 뭐 자꾸 오줌 얘기 나오고. 당신들 밥 먹어서 방 웃기는 새끼 아니에요? 방구 존나 깨잖아. 너희 진짜 방구 끼는 거 진짜 식사 예절로 이 새끼 노가다 김반장이야. 방구 싸갈기면서 씨발 족 같은 소리 존나 하지 않아? 개 새끼 궁뎅이 들고 무서워 죽겠어. 아 잘 먹을까. 아 소령아 뭐하냐 근데 아니 이 새끼를 진짜 봐라. 나 저 새끼랑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니 이 방송이야 이 방송일 때는 좀 재밌었거든? 진짜 정직원 들어오니까 지금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뭔 개소리야. 병신아 삭발 걸어 씨발려 그렇게 나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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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근데 오늘 10만은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아 무조건 넘어. 왜냐면 그 마지막이 아 우리가 그거면 10만은 무조건 넘지. 한 10만 2천 명. 야 태연아 물 좀 줘. 시청자 수 뭐 그만 얘기하고 약간 뭐 스포합니까? 예? 뭐 약간 내용 해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야? 일단 오늘 여러분들 비서는 뽑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음 거 얘기해 드릴게요. 아 공지 올렸지? 어 음료수 좀 갖다 달라고. 아 그건 스포 됐잖아. 어 스포 됐어. 그건 자 왜 뽑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빨리. 예? 치우라고? 어 치우라고? 야 소름아! 천천히 좀 해. 천천히 알았으니까 아니, 이거 왜 아니 먹고 아 먹고 있는데 나 이거 치우랴 치우랴 치우랴. 음료수 아, 음료수 달래. 소름아. 예 형님. 빨리 하자.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어우 잘 먹었다. 너랑 나랑 그 방송 자주 했잖아 최근에. 애들이 딱 그래. 너랑 방송 또라이 될 것 같아. 예? 또라이 될 것 같아. 또라이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이미 다 또라이 상태 아니야? 아 근데 존나 웃겼네. 근데 아니 왜 다 또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둘이? 그렇죠. 일주일에 지금 몇 번 만났어요? 네 번 정도 만났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나는 합방을 해도 내 컨텐츠 있을 때 유닛으로 비글즈만 부를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차피 게스트 있는 방송은 상관없잖아. 유닛으로 아,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선한 사람 게스트 나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없어. 맞잖아. 아, 왜 안 하는 줄 알아? 너는 일단 배그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불러. 얘 불러줘. 유닛 때 못 불러. 아 굴. 코트? 그냥 안 불러. 이소령? 코트 요즘 부르는데? 불러 코트요. 코드 부르는데? 잘하고 있는데? 외견제 씨발년아! 외견제 씨발년아! 코트를 씨발 전제거리가 대학에 없네! 야 이 새끼 땀 흘리면서 쳐먹네 이 새끼! 왜 이렇게 흘려? 어? 땀 무지개 흘리네 형! 이런 걸 보면 육수라 그러는데. 어 맞아 아니 형! 아니 여기 추운데 난 지금 땀이 나네. 형이 진짜 나이 먹어서 그래. 어? 맞아 이게 근데 돼, 진짜. 난 더워. 나이 플러스 돼지들의 특성이야 이거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땀을 많이 흘려. 나도 요즘 땀 흘려 살쪄가지고.
살 좀 빼세요. 그러다 죽어요, 저 당신. 내일 진짜 여러분들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좀 살 좀 빼. 돼지가 만병의 근원이야. 담배나 줄여라, 담배나. 예? 헤비 스모커 새끼야. 이 새끼랑 같이 있으면 진짜 막 코가 마비된다니까. 아, 내 담배를 너무 많이 펴. 겁나 많이 펴. 피는 사람들은 이 마음 몰라. 아, 너무 많이 펴. 난 근데 좋고 담배 냄새 좋던데. 아니, 아, 걱정해라. 이게 왜 울겠다, 진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죄도 나쁜 걸 해도 다 이해해 줘. 씨발, 조천지 개새끼야. 적당해, 씨발년아. 오늘부터 이상한 컨셉 잡고 아까부터 재그런 방송에서부터 지랄을 하더라고 이 새끼가. 자, 컨셉 맞아요. 아니 뭐가 컨셉이 이상해요. 이거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이에요. 좀 본받으세요. 멤버들 하나하나를 좀 사랑하고. 그래서 말려고 거야 빅을 원투 쓰리가. 예?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5라고 해버렸는데 그거 맞아 이게 맞아? 야이 씨발년아. 저 딴 말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해결 이거 죽 같다? 비거즈 나가세요. 불쌍했어 나 지금. 어, 나 맨날 불쌍했어. 적당해 씨발년아. 알았어요. 그런 의미로 쌈배한테 피는 거 어때요? 예? 그런 의미로 쌈배한테 피고 어때요?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자 일단 담배 안 피는 사람도 오디오 채우세요. 야! 이거 치우자. 자 소롱아 일로와. 예.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갖고 나가자. 어. 딱 말할게. 지금 35,000달러야. 여기서 만약에 100명 내려간다? 100명으로 내려간다? 아 예. 1,000명까지 핸드캡 줄게. 예. 담배 피고 왔는데 1,000명까지 내려간다? 아 100명 예. 고맙습니다. 이거 8대야. 목숨 걸고 올려. 아 야 이게 1,000명을 사수해. 예. 나와. 아 예. 이거 한 명만 잡아줘. 아 제가 할게. 절대로 신나 내려가는 거. 야 대란 담배 한번 줘봐. 야 이거 좀 가져가. 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나도 담배 좀. 어? 형 자, 소리를 과연 도와줄 사람 있나요? 자, 나가자. 흡연 안 피는 사람들은 소리를 좀 도와주던가 알아서 하세요. 이따 보자, 안 돼. 어, 갔다 와. 어. 너는 뭐야? 안 가? 갈라고. 가이! 씨발 새끼야, 그럼 빨리. 어. 자, 성대형 간볼게요. 어. 올리는가? 자. 야, 근데 이제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씨발려나 말고 다른 욕도 좀 하나 알았지? 아, 진짜 이제 살이나 빼세요, 알았어. 알았어. 부탁 좀 할게요. 예. 아니 그 뭐야? 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씨발려나 빼라고 하시는데 예 뭐 그건 맞고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 뭐야? 철구 형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데 창현 형은 피라고 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어. 1분마다 이거 담배 피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아 형님 근데 철구 형 담배 안 피는 게 맞지 않나요? 불 붙여주고 올게요. 진짜 토악질 나오네. 어. 텐션 올려라 텐션 올려라 라고 하는데 씨바 올리면 억지로 올린다고 지랄하고 텐션 낮추면 이 새끼 한마디도 안 한다. 그냥 욕 처먹을게. 그냥 욕을 해주세요. 그냥 씨바 그냥 욕을 처먹을게요. 그냥 어차피 욕 먹는 거 매한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욕을 해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욕을 해주세요. 어떻게든 욕을 해주세요. 예. 어 춤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춤춰야죠. 예. 야야야야야 따따따 아 여기 옆에 다 해놔야지. 헤헤 쳐 빨리 쳐. 너도 좀 쳐주세요 이 개새끼야. 난 신기술 해줄게 기다려봐. 이래 쳐 빨리 쳐. 난 이거 해줄게. 쳐 빨리 쳐. 야 이건 어디서 구했어? 빨리 쳐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이 새끼야! 아니 너 좀 쳐! 아 이게 늦는구나. 더 쳐 아직 늦어서. 더 쳐! 아직 안 끝났어. 더 해! 빨리 해! 그만해 이제 안 돼. 다 왔어. 알았어 그만하자.